이스라엘이 1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일대를 타격했습니다.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주택 14채와 이슬람 사원 3곳이 피해를 입었고 100여 명이 숨졌는데요.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남부 샤브라 지역의 테러 목표물에 대한 일련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파는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도시로 피라민이 대거 몰린 곳이죠. 현재 라파에 머무는 인구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140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우려를 표한 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파 공습을 앞둔 이스라엘의 도를 넘은 것이라며 피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없이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라파 공습의 집단학살 전쟁이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해 강제 이주를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정보기관 신베트, 이스라엘 경찰의 합동 특수작전으로 밤사이 페르난도, 시몬 마르만과 루이스 하르 등 이스라엘인 인질 2명이 건강하게 구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인질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가자지구로 납치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